안녕하세요. 농구를 사랑하는 남자 하하 별입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너무 진짜 감회가 무량하고 영광입니다. 사실은. 네. 예. 이게 불과 작년 이제 1년 전이긴 한데 저희가 시투를 그 정도로 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불러주신 게 야, 그게 너무 다행히, 감사하고 방송이 안 돼서 너무 다행인데 제가 사실은 멋부리다가 예, 사실은. 저희 진짜 겨우 들어갔거든요. 네,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그 뒤로 여러분.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 저 사실은 저 죽을 뻔했거든요. 이게 만약에 지면 왜냐면 결정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면은 우승 확정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래서 유튜브에 살짝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남편이 한 2쿼터 때까지 눈을 못 떴어요. 웃지도 예, 못하고 예.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행히 또 우리 SK 선수들이 그러니까. 너무 열심히 뛰어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일령이랑 또 김성희 선수가 중간중간마다 저를 보시고 위로해줘. 괜찮다고 이긴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선수를 응원하러 와서 우리가 응원을 받고 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저희 진심이 통했는지 여기 또 구단에서도 저희를 또 한번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, 부디 감사합니다.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. 뭐 다는 챙겨보지 못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예, 각종 짤과 예, 제 방송으로 뉴스와 기사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작년에 또 저는 사실 농구 새내기, 농구 병아리로서 이제 마녀 농구부 하면서 이제 농구를 처음 접하게 됐던 건데 이제 시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.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불러주신 우리 SK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신 만큼 꼭 좀 성공적인 시투를 좀 도움되는 시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하더라도 실패 없습니다. 제가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예. 어차피 부담돼. 사실 뭐 최준용 선수의 어떤 그 부상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하지만 또 우리 남은 선수들이 또 이게 저 앞에서 똘똘 뭉친다면 우리 또 어웨이 경기에서도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? 그 기운으로 쭉쭉 위로 붙인다면 또 멋진 예,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일용이 뭐 또 저의 브라더이기도 하시고 예, 그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김승현 선수 예, 그 발에 무타를 한번 달아드리고 싶네요. 아직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부상 부상을 진짜로 네. 네. 또 양 팀 다 그잖아요. 맞아, 맞아. 예, 농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근데 진짜 지난번에 와서 봤는데 제가 SK를 응원하고 이제 SK 옷을 입고서 시투도 하고 경기를 보는데도 상대편이신 KGC 선수들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때 부상 당하셔가지고 저희가 막 마음 아파했어요. 그러니까 네. 팬들은 멋있는 경기를 원합니다. 맞아요. 예, 예. 부상 절대 예,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! 화이팅!